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준혜. 지금 아이고, 여기 있어요, 여기.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옆으로. 밤새거리인데? 괜찮아, 생활 바빠. 하긴 뭐, 아, 여러분들 뭐, 우리 뭐, 볼거안볼거다 봤지 뭐.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거스트 D. 어거스트 D. 아, 발음이 안 되지? 어거스트 D. 어거스티. 공연 보러 왔습니다. 기가 막히던데요? 어땠어, 공연? 솔직해요? 잘하시던데요? 잘하더라, 어? 형, 그, 그 VCR이, 나, 그, 그, 뭐야. 그니까, 방탄슈가가 어거스트 D 세 명이 같이 나, 하는 세 거죠? 명이 나오잖아, 세 명이. 아니,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세 명이 아, 나오잖아, 그렇네, 세 그렇네. 명이 나오잖아. 이건 내가 끝나고 물어봐야겠다. 이거 약간 맞춘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네가 본게 맞는 거 아닐까? 아, 근데 뭐 이미 팬분들 다, 뭐, 무슨 곡 하는지도 다 알고 다 계시고. 알지, 뭐. 다 알지. 큐시트 다 공개가 됐지. 멋있더라. 연출도 멋있고. 반가운 멤버들도 있고. 나를 이제, 나의 이제, 100%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가 공연인데. 막히던데. 아, 이게 형 노래들이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니, 이거 라이브 편곡이 너무 좋아. 아, 좋던데. 우리 그 부산 그 라이브 편곡 했던 팀이 또 해줬는데. 내가 내 주변에 이제 콘서트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있어. 그쪽 편곡 너무 잘한다고. 오늘 그 기타 줄 끊어준 거는 그 그거? 저 와서 일부러 연출한 거죠? 아니야, 아니야. 심지어 나는 3번 줄을 치고 있었는데 4번이 끊었어. 아, 그래요? 아, 나 매니에 거가 끊어진 걸로 봤었는데 아니야, 뭐라고 하죠? 4번인가 3번인가 아무튼 뭐 하나 끊었어. 아, 저 와가지고 일부러 끊어준 줄 나 터질래. 아니, 원래 그 기타 줄이 잘안 터져. 특히 얇은 줄들은 잘 터지는데 중간 줄잘안 터진다. 근데 갑자기 터질래. 어? 이거 어떡하지? 아, 그냥 그래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 형 당한 게 너무 웃긴 아니 거야. 조율을 하다 터지는 건 나도 진짜 처음 봤어. 나는 그래서 어? 근데 스페어 기타가 분명히 내가 지금 기타 두 대를 든 거거든. 너가 이렇게 그 기타에 슈가 이렇게 그래픽 돼 있는 게 지민이가 한 거거든요. 아, 좀. 그거랑 아예 그 멤버 사인이랑 멘트가 없는 기타 하나 더 있어. 그건 아까 그 친구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 그 그건 바로 기타는 친구인가? 호텔에 있고 원래 기타를 두 대를 든 거야 되는데 그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기타 이제 우리 내 밴드 기타가 원래 기타 분이 쳐야 되는 기타인데 내가 받았고 그거 보면서, 어? 저런 거 하나 더 그려놔야 되나? 아막 그래 이러면서. 일렉 원래 그래서 오늘 일렉시였어. 어쿠스틱 쳐야 되는데. 우리 의전팀 형님이랑 보면서, 형 이렇게 조율하잖아요, 처음에. 아, 또 한다, 이거 또 땡땡땡, 이거 좀 한다 하다가 갑자기 딱 터지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제 그 아르페지오를 해야 되는데 땡땡땡땡. 아이, 또 저거 한다, 또 저거 그 이러면서. 아르페지오가 딱 중간에 네 개만 쓰거든. 근데 그게 이제 3번이가 4번이가 터지니까 이제 댓글 한번 볼까? 아, 여러분들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노시더라고요. 진짜 약간 또 이제 이런 공연에 또 묘미가 있지. 또 아, 우리 너무 방탄 재밌었어요. 공연에 이제 쇼적인 이제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뛰어놀 수 있는 처음부터까지 뛰어놀 수 있는 공연에도 재미도 있지. 아니, 뒤로 갈수록 더 재밌더라고. 내가 안 쉬어서 그래. 그치, 아, 형 너무 안 쉬어서. 솔직히 나도 하면서 형 뭐, 진짜 아 이거 좀 튼튼하더라. 쉬어야 될 타이밍인데 왜 진짜 안 쉬지 튼튼하더라. 이런 거지. 섀도우부터 쭉 달리는 거. 아, 섀도우 딱, 그때 흰색 옷 입고 딱 등장하잖아요. 아, 그때 좀 멋있었어. 나 약간 좀 찐으로 약간 함성 났어, 그때. 그치. 멋있더라. 지민도 이제 뭐 앨범 이제 한두 개더 내고 이제 솔로 투어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큐시트가 될 정도의 안 되죠? 공기량은 안안 되잖아. 되죠? 네. 난 이건 7년을 빌드업하는 공연이라서. 아, 확실히 다르더라. 형 이거 다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런 것도 다 형이 참여했잖아요. 다 붙어서 이제 했지. 멋있더라. 근데 좀 신박하더라. 그치. 아니 왜냐면 이거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신박하던데요? 힙합 공연이나 이제 뭐 밴드 공연에서 할수 있는 연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 이런 연출도 할수 있구나. 근데 이런 얘기가 연출적으로 있었지. 이제 또 뚜껑이 없는 데서 하면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잘 선택한 것 같아. 아레나 투어는. 아, 재밌었어요. 아, 이게 또 관객 입장이 되니까 좀 재밌더라고. 어때? 그 맨날 같이 공연하다가 아, 나 진짜 약간 별 생각 없이 그냥 온전히 즐겼어, 오늘. 약간 뭐, 형이 어떻게 하고, 맨 처음에 생각은 그랬거든요. 대치타 하고, 할 때, 해금하고 할 때, 오호, 오호, 이러면서 막, 뒤에 막 형, 큰거형 나오고, 아, 어, 이 스포들이 안 됐네. 스포하지 마, 스포. 아, 아, 근데 뭐, 그러기에는, 아니, 우리 그 매니저님 또 일부러 안 봤다고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뭘요? 이렇게 올라오는 직캠이나 이런 것도 안 봤다고 하더라고. 아, 공연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 오늘 같이 간 형도, 그, 일부러 막 저기 안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공연은 원래 딱, 우리 안 보고 안 잘하더라고. 해줬지, 아무래도. 노래도 잘하더라. 나 연습 많이 했어. 아니 나는 그 너가 그 배우는 보컬쌤 있지? 한테 한번 배워보려고 한세번 정도 레슨 받았다가 나는 레슨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왜요? 아니 나는 약간 위에가 잘안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발성이나 이 톤을 모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랑 그 언어가 너무 다른 건 거야. 영어랑 그래가지고 세번 받고 아 그냥 나 혼자 연습할래 해서 아우, 연습한 잘하는데? 거야. 이번에 좀 보컬에 좀 많이 좀 약간 많이 좀 했어. 찐함성 나왔습니다, 오늘. 라이브 고선 할 때다. 어떤 버전인지 아나? 알지 라이브 고선. 저는 원래 뭐야 그게 그 라이브 버전 만들 때 이미 들었던 버전이라 되게 반가웠어요. 이거를 하는지 좀 모르고 왔거든요. 어차피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 또 라이브 고선이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형 앨범에 들어가 있구만. 건반 침상이 쉽지 않아. 아니, 형 캐릭터가 되게 신박하더라고. 뭐라 해야 되지? 좀 없는 캐릭터니까. 그치, 래퍼가 기타 치면서 랩하거나 이런 거 쉽지 않지. 건반 치면서 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긴 해. 되게 재밌게 봤어. 기타 치면서 하는 거 쉽지 않지. 기타 연습도 많이 했다고. 좀 더? 아, 그래도 멤버가 있을까? 아까 너가 되게 싫었는데 아까 되게 방탄 공연하러 온 느낌 있어. 아, 저희가 이게 그
이제 단체로 이제 추억이 좀 있는 공연장이다 보니까 플레이셔 있지. 두 번이나 왔었어. 너무 오랜만에 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 콘서트 들어가기 전에 그 카메라 이렇게 팔로우 하면서 이제 앞쪽 걸어가잖아요. 그 저는 이제 공연 안 하는 입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 와 우리 저래서 오는데 이러면서 약간 반가웠지. 빨리 빨리 너도 해야지. 아니, 근데 뭔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공연장이긴 했어. 확실히 임팩트 있잖아요. 다큐도 나왔던 공연장이야. 그러니까요. 옛날에. 윙스랑 Love Yourself 투어를 우리 뚜닥뚜닥 할 때 공연장이라 정확하게 위치하고 다격하고 있었어요. 저 진짜 봤을 때 팔로우, 이게 팔로우 받으면서 가는 거 보니까 어때? 공연하고 싶지 않냐? 아 너무 하고 싶죠. 멤버들이랑 같이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게스트 서야겠네 그러면. 아 잠깐만요. 내가 날 때 물 좀 마실게요. 네, 토니 몬타나 하자. 아 좋죠. 아 형이 너무 빌드를 해가지고 저 오늘 팬들이 다 하는 줄 알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한 번은 해야지 그래도. 아 저는 한 번은 해야지. 아 저는 빨리 좀 한 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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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또 슈가인 공연 또 몇 번 더 보러 가려고 내가 또. 어 한국 놀러 와. 어 한국에도 오고 뭐 저기. 아 힘들어. 근데 아 근데 바꿔만 더 자. 야 아쉽던데. 아니야 나 지금 딱 좋아. 좀 빨리 끝나. 아니야 나 지금 딱 좋아. 아 이게 참 이게 다른 이제 탑 가수들의 공연. 한국 공연이 유독 되게 길어. 3시간 우리도 한 3시간씩 하지만 근데 난 부산이 딱 좋았거든. 1시간 반. 아니야 부산이 그 맨 끝 다 해서 2시간 했어. 2시간 딱. 2시간 조금 넘었어. 근데 그 정도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 쳐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안 쳐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비 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스탠딩은 또 선착순으로 앞자리 오니까 되게 많이 지쳐있을 수 있을 건데 뭔가 좀 몇 곡을 더 추가하는 건 뭐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공연을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 또 봐왔던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 딱 타입이 딱 좋은 것 같아. 딱 여운도 좀 있고 사실 뭐 좋았습니다. 형 앵콜 나오기 전에 그 팬들끼리 노는 거 알아요? 어, 다 지사 보이지? 아 보고 있어요? 나 다 모니터로 보고 있어. 모니터로 플랜카드 다 보고 있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감동스러운 것도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좀 좀 잘 그 잡히게끔 해서 오시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 더 잘 놀아. 그러니까 이번 공연 때 지지시더라고. 너 들었냐? 누구야? 그 관객분들이 지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 공연할 때 없었던 없었어. 거 같은데. 없었던. 갑자기 둘째 날부터 갑자기 시작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되게 좀 재밌어. 재밌어. 되게 신나. 와 아미바 오랜만에 보니까 예쁘더라. 그래. 아 좋았어. 너 빨리 앨범 좀 더 몇 개 내고 좀 투어 돌아. 나도 또 놀러 가야겠네. 기다려주십시오.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즐거웠고. 아 근데 뭐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아 이제 미국에서 체력 관리 잘 해야 돼. 8번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은 콘서트 잘 즐겨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나 피곤해. 나 시사. 아, 여러분들 즐거웠고 우리 시카고에서 봅시다. 시카고 콘서트 재밌게 잘 즐기세요, 여러분들.